아무도 없어. 뇌시오. 아, 예, 저기, 그, 요 안에 그 대장간서 왔지라. 밥사기 얼마라고 했더라? 내가 비행기랑 쩔뜨만 울더만 배차시가 떨려갖고 시방 죽겠어. 싹은 내비두고 있으면 술이나 한 사발 해 있으면 쓰겄는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술이 있을런지. 초단 들려고 막걸리 반대쯤 받아뒀는데 어디 있을까? 저기 있나? 어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여기 있나? 어디 있지? 어디 있나? 어디 있을까? 그놈의 엉덩이 두 짝이 그냥 금방 터져버릴 거면 이렇게 한 것이 아냥 한말 깨물고 붙었더란 게. 뭐야? 무슨 일이요? 어찌 됐는겨? 아, 사게. 어느 말해 보더라고. 그래 갖고. 이런 상놈의 새끼들. 집중이 안 되잖아! 집중해! 엄마, 쌍놈이라구나. 아, 저기들은 쌍놈들 아니오? 쌍놈의 새끼들. 왔으라. 그대기 폭질이 들어오시. 이건 뉴시 왔단게. 허벅지만큼 신이 뉴시 있다며 대현장 맺히시 붉은 녀석 없으라. 아, 대웅전 들뽀만 한 아름다운 신들. 됐소. 세상에 떨어지고 이놈의 여단에 떨어진다. 이 술은 술이 아니다. 차츠뽀 노자는 불려주라. 자, 많이도 말고 두쪽인데 왜 상관없잖아. 두쪽 나름이 그래. 물건만 실하면 꺼져도 조들제. you
노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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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차를 지켜! 항자 불. 항자 불. 항자 불. 아, 그렇게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거야. 그렇게 그것을 싸게 싸게 내려놓고 순순히 내 말을 들어라잉. 내가 진작에 알아봤제. 진작에.
이거 뭐야 이거? 씨. 나? 아무것도 아니야. 자포청 나스! 너는 시당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렸다. 전화부터 웬 미친년이냐, 재수없게. 가라. 가라니까. 가라고. 가라. 가라니까. 가라고! 아! 어딨냐? 예? 어딨냐니까? 뭐가? 제 참말로 미친년 맛이 어찐가 한번 볼래? 어딨냐? 빡빡 머리에다가 왜는 베개 안 대고 짝딸망 한 대 걸으면 허물나게 빠른 놈이 자네가 첫 놈 맞지? 자네도 알고 있군. 예? 봐라, 그 말로 엉개로 금방 꼴랑지 팍 내림시로 예 안 하냐? 이제 다음부터는 말로 해, 말로. 승새끼도 아니고 자, 근데 때린다고 말을 듣겄냐? 어! 어미, 아, 사람을 어찌고 요금 맹걸어 버렸냐? 뭐, 그것은 그렇고, 그놈이 저 무슨 요구로 들어왔는데 어디 있을까요? 뒷간? 우물소? 지붕 모르게? 뭐 하시는 분들이신지. 에헤이, 건물 끝에 무엇이 있어? 시방 우리가 뭔 기녀들 호평검사 나온 것도 아니고, 저그저 곳간에 겁나게 생기는 밀주 단속 나온 것도 아닌 게 그리 겁먹지 마라. 싸게 그놈이 있는 곳만 되면 가라 가녀도 모시 받지 방구 빠져내게 됐기. 저요. 어디 갈 사람들인데? 저는 그 집에 그라치라고 막. 그라치. 아따 그놈 참말로 그 미꾸락지 맨치로 요리조리 싹싹 잘도 빠져나갔더만이. 그래야 근데 그 미꾸락지가 본명은 아닐 것이고 본명은? 아, 쉬지 않소. 막아놈의 보통 독종이 아니오. 꼬라지 나면 겁나게 쏘셔버리게. 도대체 나 말 보아라. 아따 참말로. 나까지 황천길로 보내보려고 작정을 했다냐? 웬만하면 오만하니 합의를 봤으면 쓰겄다. 이름이 무시라고. 마숙지. 치법이 쓰는 거 밑으로 겁나게 빠르다 이 말이구만. 그러면 사는 곳은 어디? 아, 문고 싸고 잡고자 잔건 말이야. 그리. 거기서부터는? 내가 알지. 처음 봤어. 달리는 먼 발바닥에서 신호를 뽑는 사람이 있다더니 학교자가 그 작품에 앞서.
오늘 발생한 가짜돈 사건은 안타깝게도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의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신출귀멸한 규멘탈을 쓴 자에 의해 살해되고, 유일한 용의자인 규멘탈을 쓴 사내의 얼굴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 현재로선 용모 파기마저 작성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것이 낮에 시장 바닥에서 걷어들인 것들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언뜻 봐서는 진짜 눈과 똑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글자의 새김이 아주 조잡합니다. 가마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그리 되는 수가 있죠. 저희 느낌입니다만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수만 양씩이나 되는 가짜 돈이 이처럼 도성 안에 돌아다닌다는 것이 뭔가 있어. 일단 이리 바깥으로 새나가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그 탈신산의 반쪽짜리 얼굴이라도 용모 파기장을 만들어 뿌리고 은밀하게 이쪽 저쪽 다 쑤셔봐. 그러다 보면 뭔가가 나오겠지.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 많은 가짜 돈을 집어내는 걸까? 돈이 엄청 풀렸슈. 아, 물가가 하나 높은지 모른다 이거. 아, 도라기 한 개 까뚜집에 나왔는데 그저 계란 한 뺏긴 모셨다요. 아니 참외로 깐족 같다면서? 그래서 돈이랑 바삭한 우리 형님들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모르겠다는 거야. 한 물개를 팔아도 말이오. 대금 받기가 겁나 갖고 어디 장사 해먹겠냐고. 아, 우리 충청도 이때에도 지금 엄청 깔렸슈. 보이가 해주 개성 안동 남아마 팔도에 쫙 깔렸다 않카나. 이래다가 말이오 이놈은 나라가 그냥 쫄딱 망해버리는. 무슨 이게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려고 안 했는가? 시끄러운 저 째라고 지를. 예예예 삼촌 통보라고 쓰잖아. 삼촌 통보 예쁜데 이게 그를 모르네. 그를 나 그를 모른다 어쩔래. 아무튼 나 이 돈 못 받아. 어? 내가 쪼까 살 때마다 쓰겄어. 아따 이 처갓 참말로 겁나게 이쁘게 생겨버렸구만. 멋있네. 마나이면 그냥 하룻밤 데꼬로기 딱 좋겠네.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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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멋있네 선이 또 이러고 곱다냐. 엄마, 너무 멋지다. 내 동생이었으면 너는 벌써 마다 뒤져버렸다. 언능 안 꺼지냐? 목소리도 이쁘고. 그냥 바로 처벌해. 남주라! 니들 시켜요! 니를 어째 내가 눈만 띵만 사느냐! 사고! 아유, 밀면 안 될까요? 우리 좀 봅시다. 아이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의금부에는 이런 금부도서가 없답니다. 가짜 돈했다가 가짜 금부도서 출연했다가 참말로 실상이 시방 가짜 천지여북 말이. 윤감은 진작에 걱정하지 말더라고. 공황 것으로 생각나?
금부도사 관인을 그리 감쪽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는 공안고사 그자뿐일걸? 지금 서린옥이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달포전 누가 큰 돈을 주고 서린옥에서 빼갔답니다. 정말로 내 목숨을 지켜줄 수 있겠소? 그뿐 아니라 그림값도 쳐드리죠. 이 자가 달포전에 서린옥에 왔던 자가 맞소? 예. 눈이 차 슬프게 보입디다. 아, 그 똑똑하니 보긴 본 거요? 아주 뭐 슬픈 눈깔인가 우는 눈깔인가. 아, 다단 게 분명하니 바로 이 앞에서 사라져. 아, 딴 데로 셀 틈이 없었다니까. 근데 그 이유가 어딘지는 알지? 그 나는 제 똥구녕도 찔러본다는 병조판서 송 그 송모시기 집이요. 아, 요런 대감댁에 못 담시고는 그 악무도한 잡놈들이 들락날락 하겠냐. 그러지. 대가리가 고르고 뵙게 안 돌아간 게 벌써 포도대장 되고도 남을 나이에 일하고 자빠졌지. 야, 그 뭘 험한 소리를. 아이고, 험한 소리를. 야, 내가 땀 흘리는 것이 좋아갖고 그 말하자면 현장이 좋아서 이러고 있는 것이지. 뭐 흑인, 너도 털어 맞출 때가 있긴 하지. 그래도 이거 어찌 구렁이 새끼 천장에 들어앉은 것만 치로 영 거시기한데. 신설로의 굴비가장? 아, 또 묵음직스러운 거. 별다른 기미는 아직 안 보이는구만. 저놈이 슬픈 눈이야? 너무 가까이 붙지 마라. 아직은 아니니까.
아이고 배. 아이고. 어디가 아프시오? 아이고 배. 갑자기 배가. 내가 좋아서 따라오는 거요. 야!
부장관의 틀림없습니다. 현 병판의 부관이었다. 지난 병난 때 제가 현 병조판사 송필준 장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짐작한 대로 보통 놈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에다 풀목간을 꾸며놓고 수로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퍼뜨리는 수법까지. 병판의 부관이라. 평양과 함흥에서 거둬들인 가짜 엽전입니다. 그쪽도 이미 현찰거래는 사라지고 물간 오를 대로 다 올랐습니다. 일단 구장군을 달아올까요? 어메 간댕이! 어디 삘삘 싹 돌아댕기다 이제사! 근데 자네 괜찮은가? 나으리! 질 좋은 가짜 돈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일은 고관 대작들과의 결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일은 분명 얼마 전 피바람을 일으키며 대북파를 싹쓸이하고 병권을 거머쥔 병조판서 송필준 대감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야가 시방 때가 어느 때인데 주댕이를 함부로 놀렸었냐 쌓기는. 안포기와 저를 병파집 안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확실하게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너 생각은 좋지만 섣불리 건드렸다간 우리가 먼저 당하는 수가 있어. 나으리. 알지야. 싸움 앞두고 마음이 흔들리면 끝장이라는 것을. 싸움은 딱 한 번뿐인 것이여. 두 번은 없다니.